하기 싫어? 그러면 오빠를 왜 돕는 거 알려줘. 썼어? 하영아 너 파트랑 나올 때 들어갈 때밖에 안 써. 진짜 너 이렇게 안 될까? 지금 내가 너한테 하영아 웃어 웃어 이렇게 말할 때가 안 써. 너가 막내인데 웃으면서 해야지. 정숙하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. 힘들어도 알겠지? 잘했어. 제가 혼자 정한 게 아니고요. 이게 자꾸 서열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많다고 들어서 저희도 이렇게 말을 놓다 보면 너무 지금도 물론 편하지만 너무 편하게 되면 말을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끝까지 존댓말을 하기로 다 정리했고요. 세면 가위바위보. 와, 나. 와, 붙들리. 야, 나. 아니, 무슨 말씀 생각 많아. 아니, 레드카펫에서 그냥 비슷하게 예쁘게 하면 안 돼? 남주랑 은지는. 얘는, 남주는 안 돼. 내가 찔려서 그래. 없어서. 네. 아니 저 디스크 환자 혹시 오케이. 배려되나요? 자자자 그 아무나 한 명 언니 괜찮아요. 그러면 최근에 에이핑크가 재계약을 완료했다. 그렇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근데 재계약 완료가 다 초롱 씨 때문이었다. 보미 씨가 어떻게 된 거예요? 예. 뭐 초롱언니 때문이었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. 그 재계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왜냐면 여섯 명의 또 인생이 다 달려 있으니까. 아, 계약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. 그쵸. 또 각자 또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막 대화를 많이 할 때였어요. 근데 네네. 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초롱언니가 애들아 나만 믿고 우리 재계약하자 우리 팀만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 말에 저는 딱 재계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멋있다. 왜냐면 진짜 멋있는 거예요. 저는 그냥 뭐 그렇게 해서 재계약을 한 게 멋있는 게 아니고요. 그런 말을 팀이었던 같이 팀원들에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그 여섯 명의 믿음이 저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. 나 아니야. 배고파서 그런가? 너무 오래 준비했어요. 그쵸? 오래 걸려. 아, 이렇게 짠하냐? 이렇게 짠해. 유동 씨도 휴지 주세요. 선물도 뭐 챙겨줬어요? 네, 혹시? 선물을 너무 좋은 걸 받았어요. 어떤 거? 네, 초롱 언니가 초롱 씨, 직접 요리를 해서 요리 잘하나 보다. 마트에서 생 닭을 사다가 소정 닭으로 직접 손질해서 닭볶음탕과 와우. 미역국, 소시지, 볶음, 고구마, 마탕 와우. 완전 건강식이네요, 진짜. 네. 토종 딱 힘들거든요, 사실. 손질하기도 힘들고. 직접 손질을 하더라고요, 언니가 밤에. 그러니까 닭발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, 막? 아니요, 너무 잘해서 되게 맛있었어요. 아, 정말로?
제가 정말 숙소에서 하던 오늘 아침에도 왜 굳이 날 보죠? 왜 굳이 날 보죠? 얘들아 일어나! 빨리 일어나! 근데 언니 일어났어요! 시작! 아, 소리가 나. 사랑해, 사랑해. 다시, 사랑해.